외세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보조공학기기 전용몰을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전용몰에서는 공단이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정보를 영상과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공단에서 지원이 결정된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단은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 한도로 보조공학기기 구입과 대여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문의는 공단 지역본부로 하면 되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역본부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방송인 박명수 씨의 후원으로 청각장애 아동이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달팽이에 따르면 어릴 적 고열로 오른쪽 귀에 청력을 상실한 청각장애 아동이 박명수 씨의 후원으로 무사히 수술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박명수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해 매달 정기 후원으로 나눔을 실천해 왔는데요. 사랑의 달팽이는 박명수 씨가 지난해 12월 기준 누적 후원금이 1억 원 이상이 되면서 고액 후원자 클럽인 소울 리더에 등재됐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제13회 인권보도상 후보작을 접수합니다. 인권보도상은 인권 문제를 발굴한 보도 또는 기존의 사회경제 현상을 인권 시각에서 해석하거나 추적한 보도 등의 인권 신장에 기여한 보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후보작은 2023년 보도된 내용을 대상으로 오는 2월 4일까지 한국기자협회 웹하드를 통해 접수받습니다. 시상식은 2월 28일 서울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최대 100만 원 지원합니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성남 시민입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해야 하고 금융권에서 지역 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성남시는 오는 12월 20일까지 연중 접수를 받고 신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이 지난해 12월 시작된 바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나눔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세워진 사랑의 온도탑이 마감일보다 2주 빠르게 100도를 조기 달성했습니다. 전년보다 7% 이상 늘어난 목표 모금액이었는데도 시민들의 나눔에 대한 열정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작년 12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마음 하나로 모두가 서울 광화문 광장 사랑의 온도탑 앞에 모였습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던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행사를 기점으로 전국의 따뜻한 기부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캠페인은 작년 12월 1일부터 시작됐으며 올해 1월 31일까지 62일간 전국 17개 시도지회에서 진행됩니다. 나눔 목표액은 4,349억 원이었으며 목표액의 1%인 43억 4,900만 원이 모일 때마다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 1도로 표시됩니다. 또한 이번 사랑의 온도탑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탄생한 디자인의 손모아 장갑 모양으로 추운 겨울 이웃을 감싸는 따뜻한 마음을 담아 디자인됐습니다. 작년 12월 설렘으로 가득했던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현장이 바로 이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마감일보다 2주 빠르게 100도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은 1월 14일 자정까지 4,400억 원이 모금되며 목표액을 넘어섰습니다. 나눔 목표액이 전년 대비 7.6%나 향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하루 일찍 목표액 달성에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별 모금액 편차는 다소 아쉬운 편입니다. 부산, 경기, 충북, 전남, 경북 사랑의 열매는 15일 기준 100도를 달성한 반면 인천, 울산, 전북 등 지역은 70도대로 아쉬운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는 사랑의 열매의 팬덤 기부 프로그램
착한 팬클럽에 가수 김희재 팬카페와 프로골퍼 박성현 팬카페 등 다양한 팬덤이 동참해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따뜻함이 모여 100도를 달성한 사랑의 온도탑. 사랑의 온도탑의 따뜻함이 널리 퍼져 내년에는 더 많은 마음들이 모이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에너지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중앙지방에너지효율혁신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산업부 최남호 제2차관은 영상회의를 열고 겨울철 주요 에너지 현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간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에너지 바우처, 액화 석유가스 구입 지원 등 난방비 지원 사업 이행 현황을 지자체별로 점검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지원 대상자 또는 사용 방법을 몰라 에너지 이용권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가구 모니터링 강화 등 전달 체계를 개선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난방기구 등 기기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등의 관내 보일러 안전점검 강화,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 확대 등 지자체의 관심과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부에서 추진 중인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교체 사업 등 에너지 절약 효율 혁신 정책을 안내하는 등 중앙정부의 정책 사업이 기초 지자체와 소속 산하기관까지 신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폭인 1인 가구 기준 14.4% 올랐습니다. 이는 2024년 개정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에 따른 것인데 개정된 사항은 이달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지난 2013년 시작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에게 생계 및 해산, 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14.4% 오른 월 최대 35만 6,551원, 2인 가구 기준 13.7% 오른 월 58만 9,218원으로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됐습니다. 이번 생계급여 인상은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최대 지원액이 오르면서 이뤄졌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 기준도 47%에서 48% 이하로 완화됐는데 1인 가구 소득이 106만 9,654원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조사 시 기존 24세까지만 적용해주던 소득공제를 29세까지 확대하고 24세 이하 한부모 청소년은 새롭게 근로사업소득을 공제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생업용 자동차 한 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한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 주거급여 신청과 더불어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불법 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무인 스마트 센서 주차 단속 시스템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시행 중인 이 시스템은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시도하면 경고 방송을 하고 또 5분 이상을 지체하면 과태료도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정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양천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운영 중인 무인 스마트 센서 주차 단속 시스템은 사물 인터넷 센서가 차량 번호를 인식해 장애인 등록 차량이 아닐 경우 불법 주차 행위임을 경고합니다. 세 차례 경고에도 차량을 빼지 않고 총 5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스템 도입으로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려던 사례 중 97.2%에 해당하는 차량의 불법 주차를 방지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을 참 편리하게 해주는 기기입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평소 건강관리도 할 수 있고 비대면 진료도 받을 수 있죠. 그만큼 건강 관련 앱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건강관리의 기능이 가장 필요로 되는 노인층에서는 관련 앱의 이용률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유정 기자가 전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등 공동연구팀의 조사 결과 건강관리 앱은 넘쳐나는데 정작 정보 이용이 필요한 노인의 13%는 스마트폰으로 전화나 문자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체 기능이 떨어진 노인은 만성질환 관리나 복약지도 같은 질병에 특화된 앱이 필요하지만 스마트폰 조작에 어려움을 느껴 각종 정보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설치부터 개인정보 입력까지 고령의 사용자에게는 또 다른 장벽으로 다가옵니다. 한편 국내 연구진들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요 기능을 단순화하고 사용 편의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 현재 65세 이상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에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하고 연간 12만 원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는데요. 대한노인회가 이를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김은별 기자가 자세한 내용 담아왔습니다. 지난 1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하철 노인 무임 승차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 대신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 원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노인회는 22일 이에 규탄하는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대한노인회는 지하철 노인 무임 승차 폐지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출입이 없는 사람이 지하철을 돈 내고 타러 하면은 지하철 타러 가지는 않습니다. 돈이 없는데 무슨 지하철 타러 갑니까? 이어 대한노인회는 지하철 노인 무임 승차의 이점으로 노인 건강, 의료비 절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나와서 저 그런 걸 걷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만보 운동이 되어져서 건강이 좋아집니다. 연간 4천억 원의 의료비 절감이라는 막대한 국가 이익을 주는 효과가 있고 노인들이 건강하니까 가정에도 행복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준석 대표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아 미래 세대에 전가되고 있다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낮은 교통비가 문제라며 반박했습니다. 미국은 3,460원, 우리나라는 1,400원인데 영국은 3,790원, 프랑스는 2,550원, 캐나다가 2,980원으로 우리나라가 처음에 요금을 책정할 때 너무 낮게 책정을 해가지고 시작부터 큰 부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노인회는 지하철 노인 무임 승차와 더불어 버스 노인 무임 승차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화성시, 횡성군 등 지자체에서는 노인 활동 확대를 위한 버스 노인 무임 승차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84년부터 시행되어 온 65세 이상 지하철 노인 무임 승차.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만큼 노인복지 정책 전반에 대해 사회의 원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 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설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의료대응체계 점검과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더욱 안전한 의료대응체계를 위해 다가오는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비대면 진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조치도 이뤄집니다. 노숙인, 결식아동 등이 명절에도 급식을 중단 없이 받을 수 있게 하며 기존에 추진 중인 생계급여, 긴급복지, 장애인연금 등 각종 약자복지 정책도 확대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즐겁고 안전한 명절을 위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민생안정대책은 크게 귀성 귀경길 지원과 건설 택배 근로자 지원으로 나뉩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편안한 이동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 SRT 요금을 할인합니다. 아울러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등 국제선 운항을 작년 말 대비 약 10% 증편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건설 택배 업계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은 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해 조기 지급을 독려하고 체불 해소를 위한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설 성수품 수송 화물차의 도심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지역별로 부당운송 행위 고발센터를 설치해 부당운송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 경기도 동두천시와 무궁화 라이온스 클럽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한 시력 보존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내의 한 안과와 업무 협약을 맺고 안과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의 시력을 되찾아드리고 있는데요. 정은성 기자입니다. 동두천시와 무궁화 라이온스 클럽은 2023년 10월부터 복지 사각지대 시민들을 위한 시력 보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례 같이 동천 무관하우스의 그 이수진 우리 회장님께서 이렇게 발굴했듯이 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저희가 발굴을 한다 하더라도 관에서는 건 좀 한계가 있으니까 또 이런 사회단체, NGO 단체에서 좀 많은 좀 관심과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의가 왔을 때 적극 협력해서 그분들한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궁화 라이온스 클럽은 서울 신세계 안과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동두천시와 함께 사각지대 시민을 찾아 안과 질환이 있는 위기 시민들에게는 안과 검진, 시술, 수술로 시력을 찾아주었습니다. 무궁화 라이온스 클럽에서는 원데이 펍을 진행해서 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금을 통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수 있는 서울 신세계 안과에서 여러분의 그 어르신들을 시술 및 수술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밝은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만족스러운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시력보존 사업의 대상은 다양한 사연을 가진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지난 18일 수술을 마친 대상자 역시 안타까운 사연을 지닌 시민이었습니다. 전혀 앞이 안 보이는 상태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검사 결과 심한 백내장 소견을 가지고 계셔서 일주일 간격으로 양안 백내장 수술을 시행했고요. 현재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볼 수가 있어서 일상생활도 하시면서 혼자서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상자는 동두천시와 무궁화 라이온스 클럽, 서울 신세계 안과의 지원으로 시력을 되찾고 시의 긴급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두천시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한 선제적 노력, 한 시민의 발견과 신고로 만들어낸 민관 협력 긴급 복지 지원이 소중한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전남 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가 2024년 중고생 아카데미 개강식을 열었습니다.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벌써 7년째 운영 중인 사업인데요. 김정현 기자입니다. 사단법인 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는 지역 교육 격차 해소와 양질의 수업 제공을 위한 중고생 아카데미 교육을 지난 2008년부터 7년째 운영 중입니다.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매주 2회 국어, 영어, 수학, 3개 과목 수업과 학년별 특성에 맞는 진로 진학 면접 컨설팅 등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하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달 수강생과 강사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중고생 아카데미 개강식이 열려 12개월간의 힘찬 항해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원거리 거주 학생의 교통비 부담 해소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고흥읍을 제외한 읍면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왕복 통학 택시비를 지원합니다. 사단법인 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는 중고생 아카데미 운영뿐만 아니라
각종 장학 지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으로 지역 청소년의 꿈을 향한 도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가 전국의 500여 개 시설을 대상으로 한 2023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5회 연속 최우수 시설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는데요. 황영재 기자가 전합니다.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가 전남 생활권 수련시설 최초로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2023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는 전국 517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 이용과 참여, 체계적 프로그램, 지역 네트워크 연계 부분 등에서 골고루 좋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센터는 3층 규모 건물에 12개의 청소년 지원 공간을 운영하며 꿈, 진로, 동아리 육성 프로그램, 서남권 청소년 축제, 관심공 학생 온종일 케어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청소년의 자기 개발과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만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들이 이 안에서 청소년 문화활동을 하고 있고요. 문화활동을 통해서 자신을 찾아가고 꿈을 찾고 그리고 그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약간 누가 곁에 오기만 해도 막 긴장하고 주눅들었는데 센터에서 했던 활동들이 제 바탕이 되어서 이제는 먼저 다가가는 입장이 된 것 같고 요즘에도 많은 청소년분들이 네, 와주시고 계시거든요. 센터가 그만큼 그 청소년분들에게 보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는 이번 수상으로 5회 연속 최우수 시설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으며 올해 상반기 기능 보강 사업을 통해 시설을 리모델링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더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얼마 전 한 간병인이 자신이 돌봐야 하는 환자에게 손찌검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환자의 안위를 살펴야 하는 간병인이 일이 지치고 짜증이 났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을 해온 영상은 보는 이의 공분을 사게 했는데요. 여기서 간병인의 자격이 참 궁금해집니다. 이 간병인은 민간 자격증으로 보통 사설 업체를 통해 일정 교육을 받고 또 시험을 보고 자격이 부여됩니다. 고령시대에 촉망되는 직업이라고는 하나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겨지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기에 이 간병인에게 요구되는 직업 의식과 마음가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엄중하고 엄격한 자격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WBC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